MSM. 박민수 원장님 설명해 주세요. MSM이란 M 메틸, S 설포니, M 메탄의 약자로 식이유황, 즉 먹을 수 있는 유황을 뜻하는 약자입니다. 유황. 식이유황은 들어보셨죠? 네. 네. 사실 유황의 건강 효과는 오래전부터 동양의 여러 고수에서 다루어왔는데요. 조선시대 동의보감에서는 유황을 열이 많고 독성이 강하나 체내의 창기를 몰아내고 양기를 붙도와준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의 의학서인 황제내경에서는 유황이 콩팥에 작용하면 뼈가 튼튼해지고 골수가 충만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동양에서 오랫동안 그 건강효과를 인정받은 유황이 관절 건강효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60년대 미국 의사학회를 통해서인데요. 스탠리 제이콥 박사의 임상시험에서 관절 통증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MSM이 소개되면서 관절 건강계에 공식적으로 첫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임상실험에서는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에게 MSM을 사용했을 때 큰 효과를 보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는데요. 당시 뉴욕타임즈에서는 의학계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며 전면 기사를 실을 정도로 의학계에 큰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유황은 우리가 칼슘이나 인이나 칼륨 다음으로 우리 몸에 많은 화합물이자 없어서는 안 될 사실 필수 무기질 성분이에요. 그래서 손발톱은 물론이고 머리카락이나 근육, 연골, 피부 등 신체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그중에서 체내 황 성분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바로 관절과 연골입니다. 그래서 특히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체내 황 성분이 점점 감소한다는 점이죠. 앞에 보이는 블럭을 우리 몸속 관절 안전지대인 연골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황 성분이 풍부한 상태이거든요. 네. 보시면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황 성분이 점차로 감소하게 되면 빠져나가고 점점 희대지게 되어서 빠져나가고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졌어. 지금까지는 튼튼했던 관절 안전지대가 체내 황성분이 줄어들게 되자 점점 균형을 잃고 흔들리게 되죠. 결국엔 이렇게 완전히 부서지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네. 이처럼 그 체내 황성분이 관절과 연골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을 보면 연골의 황 농도가 3분의 1 수준이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기도 했거든요.